첫 소식입니다.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5월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이 더 많습니다. 인천시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랑의 집고치기 현장에 우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4일 간석동의 모 빌라에서 치러진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에 직접 참여해 벽지와 장판 등을 손수 갈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수혜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렇게 와서 다 같이 땀을 흘려가지고 곰팡이도 피고 여러 가지로 지난 수해 때 이게 습기도 찬 집을 깨끗하게 단열재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고쳐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. 인천시의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기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 등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에 처음 시작해 약 2천여 가구의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총 800여 가구의 집을 수리했으며 향후 2013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. 막상 현장에 와서 이렇게 그 수혜자분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사업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그 수혜자분들이 그 집 환경에 변화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셔서 저희도 이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가구 외에 수혜자들의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며 향후 후원자들을 추가로 발굴해 추가 신청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.